모두 14명을 숨지게 한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공범 용의자가 결국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25살의 엔리케 마르케스 주니어. 사건 발생 당시 주범이었던 사이드 파록 부부와는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이후 마르케즈는 이슬람 종교에 심취하면서 파록 부부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를 구매해줬던 것도 마르케즈였습니다. Mr. Marquez pled guilty to two federal felony charges, conspiracy to provide material support and resources to terrorists, and being the straw purchaser of the assault rifles that were ultimately used on December 2nd, killing 14 innocent people and wounding 22 others. 마르케즈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2주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르케즈는 체포 당시 자신의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 셋이 프리웨이에서 총격 테러를 벌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증거를 내세우며 마르케즈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마르케즈가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검찰 기자회견을 열린 리버사이드 연방지법 앞에는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참석해 마르케즈의 유죄 인정과 감형 합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For him to get as light a sentence as he got from the crimes that were committed based on what he provided to help that happen. It's a travesty and the judicial system needs to fix it. 당초 최고 50년형까지 예상됐던 마르케즈의 구형량은 이번 유죄 인정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8월 21일로 선고 일정이 잡힌 가운데 마르케즈는 최고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